80에 160 사이즈가 크긴 크네. 모니터만 있으면 되네. 모니터만. 어휴. 오늘은 아이고 두 개의 언박싱을 또 해야 되네요. 아, 요즘은 재활용하는데 박스 테이프 다 떼어내야 되네. 이거 떼어내는 것도 일입니다. 일. 이번에 제가 책상을 하나 바꿨는데 학교 다닐 때 공부도 안 했는데 책상 바꾸니까 좀 좋네요. 기분이. 이거 뭐 아실 거니까 빼놓고 장패입니다. 장패. APIX의 1600이라는 책상에 들어가는 선반, 트레이인데 트레이. 꽤 크죠? 내용물은 렌즈하고 보드. 그 다음에는 같이, 이것도 또 렌즈가 또 들어가네. 다닐 때 좀 위험하겠죠? 그래서 몇 쪽에 지금 녹화지는 생각 중이에요. 아,
뭐 이렇게 힘드냐. 카멜 제품이고요. 데스크 마운트 GMA2D 플러스 15인치부터 27인치 그 다음에 8kg 하중 견딜 수 있고 틸트되고 피봇되고 스위블되고 내용물 보겠습니다. 이렇게 사용설명서 설치 가이드 표기를 잘했네요. A, B, C, D, E, F 라면서 각 부품별로 장문하고 메인 거실에 좌우 창조 좌우 이렇게 나머지 밑바닥 구성은 이렇게 됩니다. 지저분한 책상 정리를 좀 하려고 구입을 했습니다. 어떤 모습이 될까? 한번 조립 한번 해봐야 돼.
깔끔하게 정리가 된 모습.